아내 하이라가 아닌 배우 하이라가 당신 상대이면 어떡하겠어요? 최수용 씨의 답글을 한번 보죠. 배우 하이라와 함께 한다면 영광일 거예요. 와. 근데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. 몇 년 만에 같이 하신 거죠? 결혼 전에 영화하고 처음이니까 거의 18년? 드라마에서는 처음이죠. 네. 네. 워낙 그 역할을 왔을 때, 많이, 계속 안 한다고. 감독님이. 왜 안 한다고 그랬어요? 같이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아. 네.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쪽 서재에 있는데 제가 방에서, 제 방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. 갑자기 이제 이 말이 생각나서 배우란 뭐든 영광이라고 보내줬을 때 용기를 얻고 했고, 물론 장단점은 많았어요. 단점은 너무 잘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주다가 제 것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. 그렇구나. 상대방이 대세 흔들리더라도 상대 배우면 내 걸 빨리 커버해줘야 되잖아요. 예, 연극할 때 많이 그걸 느껴요. 그렇지. 두 분은 두 사람 틀렸어. 저 호흡이 아닌데? 아닌데. 제 것까지 까먹는 거예요. 그건 마이너스거든요. 또 피해를 준 건 중에 하나는, 똑같이 촬영이 끝났는데 저를 그 다음 새벽에 부르면 최수용 씨가 진행하는 FD한테 전화하는 거예요. 야, 여자 배우를 새벽 4시에 부르면 어떡하냐. 그러면 2시부터 일어나 3시인데 나를 먼저 불러. 그러니까 저보다 더 늦게, 분량이 훨씬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보다 더 늦게 끝나서 1시간도 못 자는데 저 때문에 일찍 나가는 거예요. 그 보고 또 같이 절대 하면 안 되겠다. 최수용 씨가 어디 인터뷰에도 그러더라고요. 다시는 보지도 못하겠어.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.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